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영남 알프스 최고봉으로 알려진 가지산과 그 옆에 있는 운문산까지 1일 2산으로 다녀오는 코스입니다. 가지산 최단 코스로 알려진 성남터널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계단을 약 20분 정도 오르면 그 이후부터 완만한 길이 이어집니다. 중봉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중봉부터 이제 조망이 트입니다. 그리고 가지산까지는 약 2시간이면 오를 수 있습니다. 가지산 아래에는 가지산장이라는 매점이 있어서 간단한 요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가지산에서 백운산 갈림길까지 약 2.5km 정도는 편안한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 아래째까지 약 1.3km 정도는 내리막 구간입니다. 아래째에서 운문산 정상까지 편도로 약 1.5km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래째에서 운문산 정상까지의 왕복 구간이 이번 코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아래째에서 하산 구간은 총 3.9km입니다. 2.6km는 산길 구간으로 하산하고 1.2km는 임도 구간입니다. 이 코스로 가면 거리는 약 14km,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지산은 영남 알프스 최고봉으로 해발 1241m입니다. 1979년 11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지산은 태백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산입니다. 밀양강의 지류인 산내천과 무적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가지산 정상 부근에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사방이 탁 트여서 가을이면 곳곳에 억새밭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아, 이래서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중봉 근처에 다와갈수록 등산로는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가지산 정상은 안개가 자욱히 끼었습니다. 멋진 경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개가 자욱 끼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운문산은 해발 1188m입니다. 지질은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문산 북쪽으로는 신라진흥왕 21년에 창건된 운문사라는 절이 있고 남쪽으로는 석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식생은 소나무, 낙엽송, 주목 등의 침엽수와 참나무, 고로쇠나무, 음나무 등의 활엽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까지는 2.9km입니다. 하루째를 지나고부터는 길이 완만해집니다.